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이가 다섯 번째 반성문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다이는 이날 오후 법원에 다섯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병헌 측은 다이의 잇단 반성문 제출에 반성문의 내용을 피해자 신분인 이병헌 본인과 변호인은 열람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희는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 이후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습니다.